네, 초기 기독교 강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능 때문에 그 줌을 하는데 지금 저는 지금 학교 수업 혁신실에서 처음 보는 기구들하고 같이 했는데 하여튼 좀 진행이 미끄럽지 않더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 배운 거 복습은 오늘 하지 말고요. 그냥 바로 초기 기독교로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유대교 했던 거 기억나죠? 예. 자, 초기 기독교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출발하는 과정, 요거를 지금 말하는 거고, 보시면 작년에가 2020년이었죠, 그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 할 때도 19년도에 발생했으니까 COVID-19, 2019를 썼고, 올해는 2021년이라는 말을 씁니다. 2021년이 우리 흔히 서기란 말은 서력 기원이에요. 서력 기원, 서쪽 역사의 출발. 각 종교마다 이제 그게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게 이제 서기, AD와 BC를 나눈 거고, 불교에서 불가에서는 이제 시타르타의 탄생을 기점으로 불기 몇 년,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군 왕금이 고조선을 건국했던 기원전 2333년을 기점으로 단기란 걸 씁니다. 그래서 10월 3일 개천절 되면 해마다 원래는 단기 뭐 4천 몇년 쓰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쓰는 2021년에다가 2333을 더하면 단기가 나오는 거죠. 북한에도 재밌습니다. 북한에도 김일성의 출생을 기점으로 주체 몇 년을 쓰죠. 제가 알기로 2012년도가 주체 100년이었습니다. 김일성이 1912년생이어서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뭐 주체 109년쯤 되겠네요. 그런 걸 쓰는데 주체라는 용어는 북한에서만 쓰이고 또 불기 몇 년이라는 것은 불교 문화권에서 쓰이고 단기는 우리 한국에서만 쓰이는 것처럼 다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이 서기 BC, AD 예. 그러니까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는 거죠. 요게 중심이죠. 보시면 예, 여기 영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언제냐? Birth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작으로 1년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전은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원전을 말할 때 BC, 그리고 기원후를 말할 때 AD는 무슨 말이냐? 요거는 이제 뭐 종교학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러니까 Before는 뭐뭐 전에. Christ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하죠. 그래서 Before Christ는 예수님 오시기 전, 주님 탄생 전이 말이고, AD는 라틴어입니다. Anno Domini, 주님의 날, 그럽니다. 근데 최근에 트렌드가, 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미국에는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도 주마다 허용하는 주가 있고 허용하지 않는 주가 있습니다. 특정 종교색이 강하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애매한데. 그래서 최근에는 학술 단체 중심으로 이렇게 씁니다. BC는 BCE, AD는 CE. 그래서 BCE는 Before Common Era. 뭐 내가 볼때 이건 이거 같은데 똑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쓰자. 그래서 억지로라도 여기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좀 지우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전히 뭐 학술계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여전히 일반적으로는 BC, AD를 많이 쓰는 분위기죠. 우리나라 공휴일 중에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말고 쉬는 날 공휴일 중에서 누군가의 태어난 것을 기념해서 쉬는 날이 딱두번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누군가의 생일 때문에 쉬는 날이 딱두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석가탄신일이죠. 음력 4월 8일, 4월 초8일 그럴 때, 시타르타가 태어난 날,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무슨 개천절, 한글날, 뭐 삼일절 이런 거 말고 쉬는 날인데 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두분다 한국 분이 아니에요. 한국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가탄신일은 불교의 교조죠, 시타르타 인도 분이고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 생신이니까 오신 날이니까 이분은 이스라엘 분입니다. 둘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분이죠. 근데 뭐, 여러분이 종교가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종교가 없든 관계없이 일단 우리 모든 국민들은 1년에
이틀을 이분, 한국분도 아닌 이분들 때문에 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덕분에 기분 좋게 쉬니까 일단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초기 기독교 한번 봅시다. 우리 흔히 이제 성탄절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데 다가오죠. 여기 보면 크리스마스 할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란 말과 마스란 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뭐 있습니까? 뭐 산타클로스, 그다음에 캐롤, 선물, 그다음에 뭐 루돌프도 있고. 근데 실제로 성탄절의 본 뜻은 산타가 생일 주는 산타가 루돌프 타고 와서 선물 주는 날 이런 날이 아니고 원래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림이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목자들이라는 17세기 그림인데요. 구약 성경에 장차 이 땅에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예언된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와서 이 아기 예수님을 와서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아주 값진 보물을 들여서 이 땅에 메시아 오심을 기뻐했다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재밌는 건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여기 이쪽 위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아기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구유 있죠, 구유. 구유라는 게 뭡니까? 말이나 소 같은 큰 가축들이 먹는 밥그릇이죠. 이 당시에 로마 제국 때인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금을 정확하게 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요즘 같으면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편한데 그때는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 마침 이 마리아가 임신 중이어서 아무래도 발걸음이 늦죠. 늦게 와서 고향에 오니까 벌써 그 고향 출신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집도, 요즘 치면은 뭐 호텔도 모텔도 전부 다 만석이 되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만삭이 돼서 곧 출산 임박한 시기에 이제 길에서 애를 놓을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외양간에서 마호간에서 급하게 청소하고 해서 말이나 소가 먹는 그 말구유 밥통에다가 급하게 볏단을 깔고 담요를 이고 아기 예수를 출산했던 그런 기억 때문에 항상 아기 예수님은 이 구유에 놓인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이 있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열두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런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그 갈릴리라는 바다에서 어업을 생계로 하던 그런 어부들이었고 또 공무원도 있었고 당시에 요즘 치면 시민운동가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는데 12명을 데리고 3년 동안 함께 그들과 함께 이제 행하시면서 말씀도 나누시고 또 가르침도 삶으로 가르침도 보여주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이 그게 두꺼운 책이잖아요. 근데 그 두꺼운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뭔가를 말하면 공통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영어죠.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그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냐하면 누구든지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으면 벌 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뭘 하셨는가? 크게 세 가지를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힐링, 티칭, 프리칭. 말씀을 전하시고 그다음에 잠깐 힐링, 고치시고 프리칭,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헷갈리네.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에 관한 영화 중에 몇 장면인데 맨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에 있는 그림은
귀신 들려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저주받고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가가셔서 그들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고, 또 위에 있는 그림 역시 문둥병, 당시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서 아빠라도 이 병에 걸리면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야 되고 가족들을 못 만나는 그런 저주받은 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친히 손을 잡아주시고 또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은 그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아주 이제 키가 너무너무 작아서 좀 왕따 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악을 품고 열심히 일해서 뭐 소위 이제 공무원이 됐죠. 근데 친구도 아무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점점 더 그래서 권력이나 돈에 취해 있던 사람인데 마음은 외로웠죠. 그래서 누구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데 아무도 친구는 없고,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이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더 악하고 못됐게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그의 친구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한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특별히 이 장면은 오병이어라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오병. 떡 다섯 개, 보리떡 다섯 개, 이어, 물고기 두 마리. 예수님께서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셀럽 같은 분위기죠.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궁금해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는 기적들을 궁금해하기도 했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루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집중했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몰랐어요. 벌써 저녁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밥도 못 먹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좀 먹을 걸 가져와봐라 하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근데 꼬마 하나가 자기 먹을 거, 요즘 치면은 뭐 한솥도시락에 치킨 마요 같이 제일 간단한 메뉴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음식에다가 기도하신 다음에 나누어 줘라.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나눠줍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셔서 당시에 여기 있던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러니까 아이도 있고 여인도 있으니까 한 2만 명 되는 수많은 인파들을 그 1인분 도시락 가지고 나눠주는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나눠주면 사라져야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사람을 먹고 배부르게 남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배고픔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가난하고 배고픈데 사람들의 영혼을 배부를 수 있는 메시아다. 그런 중요한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 이제 그렇게 이슈메이커가 되다 보니까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자꾸 예수님께 뺏기는 것 같아서 많이 이제 질투를 하죠. 그리고 자기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인데 장차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왕으로 오고 멋있게 오지 이처럼 막 촌뜨기로 오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를 막 박해하고, 근데 그 박해가 너무 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던 차이에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신경 쓰이니까 거짓 증인들을 돈 주고 매수해서 결국 예수를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신성 모독 발언을 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죠. 두 가지예요.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고, 당시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뭐가 돼요? 황제 숭배를 거역하는 배반, 역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엮어가지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사람도 로마 황제의 신하니까,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황제를 거역하는 이 배신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총독도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내어주게 되고, 당시에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심하고 악랄했던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라는 의미는 뭐냐니까 이 사람은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죽어서라도 이 사람을 땅에서 띄워서, 너랑은 죽어서도 같이 같은 땅에 발딛기가 극혐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전부터 장차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반대자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 못 박힐 건데 걱정하지 마라. 사흘째, 삼일째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아예 무덤에 이렇게 묻고, 이때는 우리처럼 땅에 매장하는 게 아니라 바위를 파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야생동물로부터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구를 이렇게 봉인하죠. 그래서 예수를 바위굴에 안치한 다음에 막고 군인들을 지켜서 이렇게 경호를 하죠. 절대로 이 시신을 탈취하지 못하게. 그런데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3일째 금, 토, 일 일요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그 후로 약 이제 한 40일 정도 땅에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겠다. 그게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요일 날 아침에 부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요일 날을 이렇게 쉬는 거고, 이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다른 말로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 유대교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로 지켰는데, 이 후기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지금 달력 보면 보세요. 월요일이 끝에 있습니까? 처음에 있습니까? 월요일이, 아, 이제 월요일 아니고, 일요일이 처음에 있어요? 끝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월화, 수, 목, 금, 토일이죠. 토일이 주말 같잖아요. 근데 달력 보면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고, 일요일이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그건 지금도 그런 이 어떤 성경에 바탕한 개념이 살아있다는 거죠. 본래 일요일이 안식 후 첫날인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일요일 날은 주일 되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 이스라엘 쪽에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분파 중에도 안식교라고 있습니다. 안식교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삼육 중고등학교 이런 데는 지키고 있고, 일반 기독교에서는 주일을 안식일로, 이게 주일을 이제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 이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슈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멋있게 목숨 걸고 전하기 시작할 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는 본래 아주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그리고 자기도 구약 성경에 빠삭한 사람인데,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그런 예수가 메시아가 될수 없다.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존재를 사이비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박살내는 사람으로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날도 멀리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살내려고 출장 가는 중에 한낮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빛이 너무 눈부시니까 빛을 막 아우 왜 누구십니까 하는데 왜 네가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도 안 믿었고 승천도 안 믿었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미 자기는 죽어서 시체가 도둑맞았다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자기한테 말하는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한 다음에 완전히 삶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예수의 박해자에서 완전히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죠. 근데 이 바울이 알고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민족들이 쓰던 그 히브리어도 능통했고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도 능통했고, 또 관료들이 쓰던 라틴어도 능통했던 3개국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권력자에게나 군인에게나 또 제국의 다른 사람에게나 동족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예수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이처럼 넓었는데,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던 그런 시대였죠. 그럴 때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로마 황제들이 점점 이제 자기들 황제 신으로 막 추앙받기 시작하면서 가장 라이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기독교였죠. 자기가 신으로 생각하는데 세상에 이 요쪽에 예루살렘 쪽에서 뭐 30살 좀 넘게 살다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다는 예수가 막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황제에게는 굉장히 이게 감히 내게 도전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황제 네로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아주 박멸을 하죠. 로마의 대화재가 생깁니다. 로마 당시에는 로마가 그다 목조 건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로마 대화재의 방화범은 실제 네로 황제인 게 공공이나 사실이죠. 로마시의 엄청난 규모의 화재 피해를 입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망하는 거죠. 그때 네로 황제는 자기의 어떤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소위 이제 콜로세움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맹수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사냥하게 하는 이것들을 오락처럼 요즘 치면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잔혹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가죠. 이걸 카타콤이라면 카타콤은 무덤이란 말인데 지하에 들어가 살면서 평생을 여기서 못 나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이 시간이 한 2, 300년이 지났어요. 2, 300년 동안 지하에 땅을 짓고 살면서 여기에서 교회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뭐다 만든 거죠. 근데 지하에 생존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 위에 도시에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살던 기독교인들이 있는 반면에 이 카타콤에서 살았던 있었는데 그들끼리 비밀 사인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물고기 모양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 글자인데 발음은 익투스랍니다. 익투스란 글자인데 쉽죠. 그냥 가서 이렇게 하면 물고기 모양이 나오잖아요. 익투스라는 게 뭐냐 하니까 이 글자의 이니셜입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소테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이 말의 첫 글자를 딴 이니셜이 우연하게 익투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궁금할 때 앞에 가서 그냥 막대기로 땅바닥에 짝대기 두 개를 이렇게 물고기 모양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면 이 사람 왜 이래? 이러면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면 이거 아는 거죠. 그럼 자기도 쓱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양식을 도와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 때문에 목숨 걸고 300여 년을 지하에 살았던 게 바로 카타콤이고 지금도 여기는 터키나 이런 데 가면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저도 가본 기억이 있는데 아직 발굴도 못했어요. 얼마나 큰지 어떤 데는 그 지하에 약 30만 명이 살았다는 기록도 있고 쉽게 말하면 대구에 지하가 있고 경산에 지하가 있는데 이두 개가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300년을 살았고 그 당시에 지상에서는 로마 제국이 전성기였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너무너무 잘 살다 보니까 향락이 끝이 없었어요. 이 그림은 토마 코테르라는 사람의 로마인의 타락이라는 그림인데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막 술에 쩔어 살고 향락에 쩔어 살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성도 난잡하고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벌써 이때부터 뭐 흔히 말하는 뭐 동성애는 벌써 이때부터 이렇게 만연했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먹는 게 얼마나 좋았든지 먹고 난 다음에 입구에 큰 통이 있대. 그럼 거기서 막 토하는 거야. 왜? 배부르면 더못 먹으니까. 그래서 먹고 토하고 이런 게 유행처럼 됐고 또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지고 이미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수많은 사람과 난잡한 어떤 성 이런 게 유행처럼 돼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자기 아들도 그렇게 살아도 아직 아들 결혼할 때 됐는데 내 며느리가 그런 사람 들어오는 건 솔직히 별로잖아. 이게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시대가 다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내 사위 될 사람이나 내 며느리 될 사람 중에서 이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는 사람 찾기가 거의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들린 소문이 아,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적으로 순결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 아들은 망나니고 내 딸은 망나니지만 내 사위나 내 며느리는 그런 사람이 싫은 거지. 그래서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일지라도 결혼 때문에 거의 납치하듯이 데리고 와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여전히 결혼해서라도
또 돌아다니고 막 헛짓하고 돌아다니는데 며느리는 집에서 내 손자를 놔주고 그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그런 게쭉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컸던 사람들은 어머니로부터 어떤 기독교 교육을 받겠죠. 대놓고 내가 기독교인이라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기독교 신앙이 이제 갇힌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오래되니까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꽤 사회적으로 지도층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미 기독교가 많이 퍼져나간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 이 사람이 이제 로마 황제가 되는데 이미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인이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까딱하면 전쟁에서 져가지고 로마 제국이 무너질 터임인데 꿈을 꾸는데 꿈에서 그 십자가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에서 말하는 대로 해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죠. 그때 콘스탄틴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아 이게 내가 황제라 생각하고 내가 신으로 생각하는데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신적 존재가 계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공인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세계사에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더 이상 박해하는 종교가 아니라 공식 종교로 공인을 해주고 얼마 있다가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는 그러니까 한 300년 기간 동안 기독교는 철저하게 박해받다가 이제 한 3세기 만에 기독교가 공인될 뿐 아니라 국교까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이제 초기 기독교 대충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본래 되게 긴 얘기인데 제가 시간 안 한다고 빨리빨리 했는데 잘 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기독교에서 분파되는 또 가톨릭 또 개신교 또 그다음에 이슬람까지 볼 테니까 잘 준비하시고 관심 있는 사람은 좀 이런 책도 한번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 기독교에 관한 성경에 관련된 그림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쪽도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